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의 이 시간에는 달성하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달성하씨의 본가는 달성인데, 달성이란 대구 지방의 옛날 이름을 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대구에 달성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는 하흠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달성하씨의 시조입니다. 달성하씨는 중국 송나라에서 귀화해서 우리나라에 온 부족이라고 조선 시족 톡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송나라에서 대도독이었던 하흠이라는 사람이 고려 인종 때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달성에 정착한 것이 우리나라 하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그후 하흠의 아들 하용이 고려 때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달성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시조를 하흠으로 하고 본관을 달성으로 해서 달성하씨 집안이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달성하씨에도 집안에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빈약해서 여기 달랑 다섯 분밖에 이름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틀림없이 그 문중에 등함한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각자 자기 조상의 유명한 분들을 이 기회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한분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청남 권영안이의 홈페이지에도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달성하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